경기도 안양과 군포, 의왕시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청계 통합 정수장이 부실 시공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일부 시설의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를 밑돌면서 전면 재시공이 결정됐습니다. 윤종화 기자입니다. 하루 18만 2천 톤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청계 통합 정수장. 고도 정수 처리 시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 2021년 착공했는데 곰팡이 냄새 등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전 5존 접촉조 등을 시공합니다. 지난 4월 기초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마친 뒤 안양시는 외부 기관에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을 의뢰했습니다.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 실시된 콘크리트 강도 시험. 평균 기준치인 29.75 메가파스칼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전 5존 접촉조, 지금까지 지어진 모든 부분을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합니다. 기준 강도에 미달되어서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시공사로 하여금 재시공 지시를 하였습니다. 전문가는 불량 레미콘이 납품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아마 시공적인 요인 쪽보다는 아마 불량 레미콘이 상당히 납품됐을 가능성, 그게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레미콘 공급 업체는 시공 과정에서 배합 비율 등에 문제가 있었을 거란 의견입니다. 회사에서는 프로 자기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콘크리트 특성상 강도 진행 다른데를. 내년 4월로 예정됐던 완공 시점을 일단 내년 연말로 미룬 상황. 부실 시공의 책임 소재가 밝혀질 때까지 재시공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OBS 뉴스 윤종화입니다.